안녕하세요. 오드모이라는 모모팀의 발주를 맡은 백엔드 사기 라쿤 프론트 사기 유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저희의 발표 순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아름다운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손에 담아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형성한 팀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GitHub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 페이지를 공개해드리는 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팀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엔드 렉스와 라쿤 그리고 유통과 프론트엔드의 하리와 세지입니다. 이 친구는 혼자 나왔네요. 이 크로는 저희 팀의 이름을 헷갈리는 중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약간 궁금증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귀여운 포즈를 하고 있는 크로가 정말 궁금증이 많네요. 요즘에 어떤 스터디가 있나? 참여자 시점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이 있을 거고, 이제 모집자의 시점에서는 이 크루한테 내가 어떤 모임을 모집하고 뭐 하는지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봐야 되나 하는 걱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 모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걸 참고하면 더 좋은 모임을 짤수 있을 텐데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모모팀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얻는 기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임 관심 있는 모임 카테고리에 알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모임이 열리면 이 모임이 열렸구나 하고 알수 있겠죠. 그리고 모임을 쉽게 모집할 수도 있고 모임의 신청 또한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여한 모임들을 쉽게 조회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형성한 팀 문화입니다. 1번. 이거 많이 봤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번과 3번이 저희의 약간 핵심적인 팀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빼서 설명드리고, 4번. 나만 알지 않기, 나만 모르지 않기. 이건 혼자 잘하지 않기죠. 그리고 5번. 회의는 공적인 자리이다. 회의에서는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 뭐지 뭐지 자기 혼자 PR을 올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뭐지를 혼자 하게 된다면 그건 혼자 하는 프로젝트나 다름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무대뽀 의견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추후에 마련했다는 문화 중 하나입니다. 수미상관식 미팅.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죠? 저희는 매일 출근 직후에 데일리 미팅을 하는데 이때는 저희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퇴근 직전에는 이제 저희가 무엇을 어디까지 진행했고 뭐안 됐으면 왜안 됐고 그런 내용을 공유하는 마무리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퇴근 시간 이후에 야근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상하네요. 이 말은 방금 제가 지어낸 겁니다. 6시 이후에는 프로젝트 이야기 금지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디스커션 또는 슬랙에 메시지만 남겨둡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는 개인 약속, 자기 개발 등의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깃허브 활용입니다. 저희는 일정 관리와 이슈 관리를 마일스톤과 이제 칸반보드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막 토론을 하다가 뭔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디스커션에 등록해두고 여러분들이 뭐 길을 가다가 혹은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다가 딱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딱 주머니에서 핸드폰 딱 해서 디스커션.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키입니다. 저희는 문서 같은 거를 따로 GitHub 위키에다가 등록해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브랜치 전략입니다. 저희는 브랜치 전략으로 기플로우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스트림 즉 오리진에는 아 업스트림 즉 저희의 우아포스에 있는 레포지토리에는 메인 브랜치와 프론트 백엔드 브랜치를 두고 그리고 저희가 포크를 해온 오리진 브랜치에는 이제 피처 브랜치를 따로 둬서 개발하고 PR을 올려서 따로 머지않은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큰거 같네요. 이제 이 부분은 관련 기술자분을 모셔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는 유세진입니다. 먼저 저희 데모 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저희 프로젝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밑에 검색창을 통해서 이제 어떤 모임이 생성되었는지 검색하실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이 버튼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현재 카테고리 버튼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 생성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모임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런 모임 어때요? 라는 섹션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어떤 모임을 가고는 싶은데 나도 내가 어떤 모임에 가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모임들을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예시 하나 늘려보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맥주 드실 분, 사기 2풀, 마감까지 2시간 남은 모임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한쪽에 사이드바에는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 어디서 진행되는지, 어떤 카테고리인지, 누가 했는지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모집 마감 시간과 그 간단한 상세 설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은 회색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나중에 API 연동을 통해서 로케이션 맵을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모임 생성을 누르시면 어떤 유형의 모임을 고를 것인지 단기적인 모임인지 아니면 스터디처럼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임인지 이런 거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모임인지 카테고리를 하나 고르고 그다음에 언제 만날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건지 이 부분은 장기적인 모임, 즉 스터디 같은 여러 날에 걸쳐서 하는 모임의 경우에 표시가 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만날 건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간단한 모임의 기본 정보들을 입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상세 설명을 덧붙여서 모임을 생성하는 것으로 모임 생성 프로세스가 끝나게 됩니다. 네, 저희 팀이 준비한 데모 페이지는 여기까지고요. 이 페이지를 만들면서 저희가 사용했던 피그마 시안입니다. 지금은 사진 데이터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더 알찬 화면을 만들려고 구상 중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모모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